이 특별한 쇼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이곳. 친구가 여기 있어요. 신한 언니가 쇼 있으셔서. 네. 특별한 패션쇼를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라는데 그때 모델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한 사람. 바로 시니어 모델계 전설 최순아 씨. 뭔가 좀 다른 특유한 어떤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되니까 이 흰머리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최순아는 흰머리의 모델이다. 멋지다. 이렇게 알려진 거죠. 자, 이렇게 모델 역할뿐만 아니라 무대에 오를 옷 디자인 또한 직접 하신대요. 옷 같은 것도 와. 제가 구입해가지고 이것도 제가 만들었거든요. 저 멋지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의 손을 타지 않은 곳은 없다고 합니다. 아주 제작을 잘하셔. 머리도 제작하신 거고. 아주 최고야. 의상이 어때요? 이뻐요? 화려한 모습에 어딜 가나 이렇게 인기 만점이에요. 특히 시니어 모델들 사이에선 그야말로 워너비 스타라고 합니다. 저도 이 연세까지 쭉 이 길을 걸어가야 할까 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모델은 외형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배울 게 많아요. 본받아서 저렇게 되고 싶어요. 그분처럼. 드디어 패션쇼가 시작됐습니다. 남다른 아우라를 풍기는 그녀. 와. 워킹과 포즈 모두 20대 탑모델 못지않죠. 네. 80대라는 나이가 정말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자,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데요. 아, 예. 안녕하세요. 모델 김철수입니다. 자, 패션쇼에서는 포스 넘치는 마델로, TV에서는 또 멋진 시니어 스타로, 그리고 이제는 광고계까지 휘잡은 남자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맹활약하면서 만능 엔터테이너로 불리는 4년차 시니어 모델이래요. 내가 한 20대 때 모델 생활 잠깐 했었어요. 집안 형편상 그만두게 됐죠. 뭐 가끔 그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과거 형평상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꿈을 60대에 다시 도전하신 건데요. 생활이 정리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이쪽에 내가 도전하게 된 거죠. 옛날부터 긴 머리를 좋아하셨대요. 그는 이제 긴 머리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됐습니다. 이런 캐릭터도 원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무대를 휘어잡은 그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무엇이든 찰떡처럼 소화하는 패션 감각까지. 시니어 모델들은 독특한 분위기와 매력으로 인생의 제2막을 열고 있습니다. 굉장히 뿌듯하고 마음이 아주 만족스러워요.